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곧 있으면 또 설을 맞겠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과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당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 또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챙겨가면서 여러분께서 빨리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는 한준호가 발의한 법안을 더 알아보기라는 뜻에서 한 발 더라는 콘텐츠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법안을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실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매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싶다. 이게 저희의 콘텐츠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냈던 법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한준호 의원의 법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먼저 방송사 대표, 즉 사장들. 저도 MBC 문화방송을 다니면서 이 사장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파악을 하기도 했죠. 특히 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 절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방송사 대표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또 결격사유에 대해서 정적인 중립성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방송사 대표의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임원이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다 포함하는 이런 방송사 임원들도 결격 사유만 있고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권한이 막강해졌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더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법안이 필요했고 또 이 법안을 왜 발의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송의 파급력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지상파만 존재했을 때 지상파의 일반적인 뉴스 시청률이 10에서 20%를 넘어 30%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 형성의 파급력,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장 임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 또 이분들에 대한 자격 분명하게 거론을 해야 됩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방송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또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책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09년에도 시도를 했고 2014년에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당기지 못했죠. 그래서 여당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